지플립이 살짝 맑고 채도가 높게 나온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엔 또 지플립이 살짝 희끄무리하게 빗번짐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서 조명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팁 꿀템은 허니블입니다. 꿀뇽! 오늘은 어떤 꿀템이냐? 제가 이전에 갤럭시 Z 폴드 3랑 갤럭시 Z 플립 3 색상이랑 크기 비교했던 영상에 달린 댓글 보고 Z 플립 인기가 생각보다 많은 걸 보고 놀랐어요. 저는 살짝 폴드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실사용하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갤럭시 Z 플립 3 그리고 제 친구 폰인 갤럭시 20 울트라까지 사진을 한번 비교해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레고! 기본 카메라로 아무 효과 없이 촬영한 사진들이고요. 색감 비교가 잘 되도록 최대한 다양한 색채를 담아보려고 했어요. 예쁜 것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여기 과일 사진에 토마토랑 사과 쪽 보면은 지플립이 살짝 맑고 채도가 높게 나온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연어를 봐도 그렇죠. 지난 워치4 디자인 비교 영상에서 체지방률 측정해봤었잖아요. 그때 결과 보고 충격받아서 다이어트 중인데 사진 비교 핑계로 이것저것 먹고 왔습니다. 되지런하게. 색 샘플도 찍어봤어요. 빗번짐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서 조명도 찍어봤습니다. 어우, 제 폰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은... 빛이 많이 나오는 TV와 전광판도 찍어봤고요. 이건 저조도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꽤 어두컴컴했는데 세 가지 폰 다 어느 정도 밝게 나오더라고요. 집 돌아오는 길에 생각나가지고 야간 사진도 하나 슬쩍 찍어봤고요. 셀카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없으면 아쉽죠? 이번엔 또 지플립이 살짝 희끄무리하게 채도가 가장 낮게 나왔더라고요. 이 뒤부터는 저는 잠시 물러가고 찍은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비교해보세요. 사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싶으면 잠시 멈춰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카메라 비교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마트폰 사진의 느낌이 더 좋으신가요? 구매 고민 중이신 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See you!